안녕하십니까. 프리스타일2 개발을 맡고 있는 김재현이라고 합니다. 프리스타일2 CBT 2차를 앞두고 있는데요. 저희가 프리스타일2 CBT 2차를 기다리시는 유저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포지션 통합입니다. 기존의 포지션 5가지 종류에서 이번에는 포지션 3가지로 통합을 하여 스킬트리와 능력치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. 두 번째는 아이템 시스템입니다. 기존 태그 시스템을 대신해서 카드 시스템과 훈련권 시스템을 적용해서 유저별로 다양한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. 세 번째는 리그 시스템입니다. 자신의 실력과 지역을 바탕으로 15개의 리그, 최대 100명까지의 랭킹을 지원하여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. 네 번째는 초보, 신규 유저를 위한 컨텐츠가 강화된 부분인데요. 혼자 연습할 수 있는 싱글 모드와 3명과 팀을 맺고 컴퓨터와 AI 대전을 할 수 있는 연습 리그를 배치하였습니다. 이외에도 경기 중에 유저의 이해를 돕고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많은 시스템을 준비하였습니다. 바로 포지션 통합입니다. 기존 포지션 5개에서 3개로 변경함에 있어서 스킬트리 구조나 여러가지 능력치 부분에도 많은 변화가 있고요. 또 이를 이용한 플레이의 변화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적용을 하였습니다. 기존 5가지 포지션의 구분은 프리스타일2에서 지향하는 다양한 포지션 간의 다양한 플레이를 펼치는 데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예를 들면 파워포워드는 덩크를 해야 해, 혹은 슈팅가드는 3점을 꼭 잘 쏴야 해, 이런 식의 고정관념들인데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프리스타일2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포워드 내에서 다양한 포워드가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, 그리고 그것을 유저분들께서 인정해주는 그런 프리스타일2가 되도록 이번 시스템을 수정하였습니다. 기본적으로 센터 포워드 가드의 기본적인 스킬, 그리고 기본적인 능력을 모두 다 가질 수 있도록 몇 가지 스킬들을 상위로 배치를 하였고요. 어떤 포지션별로 큰 변화, 포워드를 예를 들면은 마음대로 덩크, 블럭 앤 캐치, 이런 식의 스킬들은 조금 더 하위로 배치해서 기본적인 능력은 그대로 갖출 수 있지만 최종으로 특별한 능력은 선택에 따라 스킬 트리를 여러 방법으로 탈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. 무엇보다 포지션 간의 특징이 구분되고 또 이 포지션 간의 특징이 깨지지 않는 그런 것을 중점으로 밸런싱을 하였습니다. 포지션 간의 다양성이 존재하면서 서로의 기본 특성을 넘어서지 않는 만큼의 플레이를 만들어주는 것에 가장 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. 매칭 시스템은 스포츠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. 최초 공개 테스트에서 발견된 몇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시스템을 동원했는데요. 공개방으로 만들어진 팀과 가치하기를 통하여 만들어진 팀 간의 전력차를 고려하고, 그리고 개개인의 실력을 정확히 평가해 그 실력에 맞는 한 팀을 구성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개발하였습니다. 경기 중 화면 효과가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요. 맵에 비가 내리기도 하고 흙바닥에서는 흙먼지가 일고, 또 블록을 당할 땐 땀과 이펙트가 동시에 표현돼서 더욱 화려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다양한 해상도가 지원될 예정이고요. 양팀 간의 피하 식별을 위하여 팀 간의 색을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고 마크 상대를 표시해 주기도 하여 게임 플레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최초 공개 테스트에서 선보였던 코트 시스템이 한층 보완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. 코트에서 자유로운 게임을 정말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다양한 점수제 게임과 시간제 게임을 즐길 수 있고요. 앞으로도 계속해서 코트 컨텐츠를 보강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게임 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메신저 시스템을 많이 보완하였습니다. 최초 공개 테스트에서 보여주셨던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개발하였으니 2차 공개 테스트에서도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. 프리스타일2 화이팅!